네, 이번 시간부터는 삼바를 배워볼 건데요. 삼바는 브라질계 주민들이 즐겨 추던 춤에서 발생된 것인데요. 보통 4분의 2박자이지만 4분의 4박자에 맞춰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.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어렵고요. 그냥 A 카운트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. 삼바는 1, 아, 2, 아, 3, 아, 4, 아, 5, 아, 6, 아, 7, 아, 8. 자이브에는 스윙 액션이 있었던 것처럼 삼바에는 바운스가 있어서 바운스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. 바운스, 자이브 할 때 잠깐 나왔었죠. 이렇게 무릎이 아래 위로 업다운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. 이 카운트가 A 카운트에 맞춰서 숫자 카운트에는 다운, 아 카운트에는 업.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삼바의 기본 원리인데요. 옆에서 한번 보시면요. 다운을 할 때 엉덩이가 뒤쪽으로 빠지지 않게 앞쪽으로 무릎을 밀어주면서 앞으로 앉게 됩니다. 앞으로 앉고 일어나실 때도 너무 엉덩이가 빠지지 않게 그대로 안으로 말린 엉덩이를 그대로 일어날 수 있게 카운트 다시 맞춰서 1, 아, 2, 아, 3, 아, 4, 아, 5, 아, 6, 아, 7, 아, 8. 이렇게 바운스 액션을 해주실 때 올라오실 때 살짝 배를 접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.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한번 보실게요.